유격의 농자랄? 먼저 김종규 선수 1991년 7월 3일생 2013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KBL에 뛰어든 김종규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센터로 프로 데뷔와 동시에 소속팀 당시 창원 LG의 정규리그 1위에 큰 공헌을 했고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17.5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종료 36초 전 73-75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 바스켓 카운트를 성공하며 금메달 획득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2019년 FA 자격을 획득한 후 역대 KBL 최대 금액인 12억 7,900만 원의 DB로 이적했으며 2021년부터는 DB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별명은 기린, 마족규.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피카츄 등이 있지만 배우 이민호 씨를 닮았다하여 과거 창원 아이돌 창원 이민호로 불렸으며 DB의 주장이 된 이후로는 아예 미노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경상 선수. 는 DB의 가드입니다. 이상. 왜 이렇게 짧아요? 아, DB의 가드. 네. 아니, 제가 황현주 선수 팬이에요. 아, 예.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이구나. 빨개졌어. 아, 너무 짧은, 이 정도 짧을 줄 몰랐지. 저 화난 것 같은데? 다시. 박경상 선수는 마산고 시절 득점 기계로 불리며 마산 아이버슨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로서 연세대를 거쳐 2012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KCC에 지명됐습니다. 프로 입단 후에도 장점인 공격력을 앞세워 SK의 최부경 선수와 치열한 신양 경쟁을 펼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2017년 울산현대 모비스로 이적했고 양동근, 이대성과 함께 강력한 가드진을 형성했습니다. 2020년 FA 자격을 획득한 후 LG로 이적했고 이제는 DB의 앞선을 꾸려나갈 중견 선수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결혼 이후 농구 선수 박경상보다 황현주의 남편 박경상, 꽃사슴 사냥꾼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최근 DBTV에서 맹활약하며 내눈자라는 별명을 기어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아, 맞는 것 같은데 기분이 썩 좋지 않네. 꽃사슴 사냥꾼이라는 거. 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원주 DB는 원주 나래 블루버드 시절부터 총 3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DB의 정규리그 우승은 총 몇 번이었을까요? 객관식인데.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예, 번호하고 횟수 맞춰야 됩니다. 2번! 4번! 땡! 1번 2회, 2번 3회, 3번 4회, 4번 5회, 5번 6회. 정답! 5번 6회. 땡! 저 바로 3번 4회! 땡! 4번 5회! 아니, 4번. 나 4번 5회! 4번 5회! 정답입니다. 때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빗겨치기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1대 0. 아, 내가 맞췄어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DB는 KBL 원년이었던 1997년 원주 나래 블루버드로 창단한 이래 지금까지 25년 동안 원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25시즌 동안 DB는 정규리그에서 총 몇 승을 얻었을까요? 1번 698승, 2번 701승, 3번 703승, 4번 705승, 5번 706승. 정답! 3번 703승. 땡! 정답 1번. 698승. 땡! 정답! 아니, 아니 안되지 안되지 안되 나잖아 나잖아. 정답! 2번? 701승. 아니죠. 정답! 와! 씨. 나 있다! 원주 DB는 현재까지 701승 569패입니다. 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DB맨이면? DB의 캡틴 영웅 되면? 네, 1대1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원주 DB를 이끄는 사령탑은 이상범 감독으로 지난 2017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범 감독은 DB의 몇 번째 감독일까요? 1번 6대, 2번 7대, 3번 8대, 4번 9대, 5번 10대. 정답! 4번 9대. 땡! 정답! 3번 8대. 정답이었습니다. 대라. 아, 이거 찍어서 맞추는 거잖아. 저게 땀 나는 거 같다. 좀 더.
좀 더? 4번 문제입니다. 창단 이후 DB는 총 5번의 정규 경기 MVP를 배출했습니다. DB 출신으로 가장 먼저 정규 경기 MVP를 받은 선수는 어떤 시즌의 누구일까요? 1번 2011-12 시즌 윤호영, 2번 2002-2003 시즌 허재, 3번 2003-2004 시즌 김주성, 4번 2004-2005 시즌 신기성, 5번 2007-2008 시즌 김주성. 정답 3번 김주성. 몇 시즌? 2002-2003 시즌. 땡! 다시 듣기 있나요? 아니요, 다시 듣기. 다시 듣기는 너무. 몇 번? 3번 김주성. 3번 김주성. 2번 허재. 아니야, 내 나잖아. 2번 허재. 땡. 지금 제가 시즌이랑 이름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답 3번 김주성. 2003-2004 시즌. 정답. 어렵다. 이거 나는 이거 외우지도 못했어. 2대2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원주 DB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영구 결번인 김주성 코치는 현역 시절 DB에서만 뛰며 통산 1만 득점을 돌파한 한국 농구의 슈퍼스타입니다.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빅맨이기도 했던 김주성 코치는 은퇴 무렵에는 외곽에서 3점슛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요. 프로 통산 3점슛 성공률이 35.1%입니다. 그렇다면 프로 16시즌 동안 김주성 선수의 평균 3점슛 성공률이 35% 이상이었던 시즌은 총 몇 번이었을까요? 1번, 3번, 2번, 4번, 3번, 5번, 4번, 6번, 5번, 7번. 정답 1번, 3번. 땡. 정답 2번, 4번. 땡. 정답 3번, 5번. 땡. 정답 4번, 6번. 4번, 6번. 5번 3번 2011년, 4번 2012년, 5번 2013년. 정답! 3번 2011년! 어? 땡! 아! 정답! 4번! 2010! 4년! 땡! 정답 4번 2013년! 땡! 정답 2015년! 정답! 네. 아니 땡! 땡땡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내려 2009년, 2번 2010년, 3번 2011년, 4번 2012년, 5번 2013년. 정답 5번 2013년. 정답. 왜 또 내려? 틀렸잖아. 내가 맞췄잖아. 아무튼 3대3입니다. 맞은 사람이 때리는 거 아니야.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얼마 전 DBTV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 원주 DB의 장래 아나운서 유창근 아나운서는 지난 2008년부터 원주 DB의 장래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유창근 아나운서가 담당하지 않은 구단은 어디일까요? 1. 원주 DB 프로미, 2. 두산 베어스, 3. 인천 대한항공 전버스, 4. 청주 KB 스타즈. 정답! 3번 대한항공 전버스. 땡! 5번 샌안토니오 스퍼스. 정답. 아 진짜 말같아.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퍼스. 다 문제. 지금 세 문제 남았나? 네, 여덟 번째 문제. 주관식입니다. 이거는 핸드폰 찬스 써도 되잖아요. 전화해도 되고. 현재 DB에 허웅 선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김종규 선수는 DB로 이적하기 전부터 허웅 선수와 클럽 지분을 놓고 경쟁할 만큼 친분이 돈독했고. 개는 거기 살죠. 두 분 아니에요? 아니 개는 거기 살아요.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종규 형 주도하에 가는 거니까. 어떻게 후배가 선배를 종규 형 클럽 가시죠라고 할 수 있겠어요 후배가. 박경상 선수는 DB 이적 후 SNS에 부쩍 허웅 선수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배농부부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술책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주관식 문제입니다.
허웅 선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1993년 8월 5일! 정답! 그냥 키고 있었어. 이렇게. 잘했네. 잘했네. 사실 잘 키고 있었어. 잘했네. 센스가 있네. 5대 3입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DB의 연고지는 원주입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남서부에 위치한 강원도 최대 도시입니다. 고려시대 940년에도 지금과 같이 원주로 불렸는데요. 이후 이흥도읍, 원주목 등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통일신라시대 때는 지금의 경주인 왕경의 신라 영토 동쪽 끝에 치우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한 오서경 중의 하나가 원주에 설치됐습니다. 문무왕 18년인 678년 원주에 설치된 오서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북원경, 2번 중원경, 3번 남원경, 4번 금관경, 5번 서원경. 정답! 5번 서원경! 땡! 자, 보기를 다시 주세요. 다시 보기 다시 주세요. 아, 나 이번 나야. 아, 한번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1번 북원경, 2번 중원경, 3번 남원경. 정답! 3번 남원경! 땡! 2번 중원경! 땡! 정답 1번 북원경! 정답! 아이씨. 약속드려요. 상대가 안 되는구만. 이거 6대 3 아니야. 아, 사실상 승패가 결정됐는데. 확실히 DB맨이랑 다르네요. 예. 네. 좀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마지막 문제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10번. DB의 주장 김종규 선수는 2013-14 시즌 데뷔 이후 총 8시즌 동안 정규 경기 345경기에서 319개의 블록슛을 기록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박경상 선수 왜 아내인 황현주 선수는 프로 통산 몇 개의 블로킹을 성공했을까요? 1번 402개, 2번 408개, 3번 423개, 4번 430개, 5번 465개. 정답 5번 465개. 정답. 야! 4번 아니에요? 아내의 기억도 모르나 봐요. 누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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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3으로 이제 김종규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네. 김종규 선수한테 이거 반반 가르자. 이거는 솔직히 이건 인정하자. 반반 가르자. 반반 가르자. 반반 가르자. 반반 가르자. 돈 많잖아. 반반 가르자. 돈 없어 나. 반반 가르자.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 뽑고 싶다. 근데 나는 루키 더 바스켓을 내가 봤을 때 믿지 않아. 어마어마한 선물이 아니야. 그냥. 네,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읽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죠? 아니야, 다른 거 있어요. 루키 더 바스켓 프로필 촬영권. 와,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현수 기자가 프로필 촬영 정말 잘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봐도 돼요? 네, 다른 거 있어요. 좋은 거 뽑았어요. 아, 좋은 거 본 거요? 네. 1년 정기 구독. 루키 더 바스켓의 허웅 포토북 이거... 심플 사인본 한 건. 이런 씨. 아 진짜 이런 거 이런 거구나. 아, 근데 좋은 거네. 그럼 진짜 잘. 루키 더 바스켓 농구와 기증권. 저게 나왔어야 되는데. 와 이제 뭐지? 프로필 촬영 없어 내년 다음 달. 아니 본인 하고서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루키 더 바스켓 커버 스토리 1회 출연권. 네. 이게 그 이거 이건가요? 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이것도 이거랑 또 비슷한 거잖아요. 아 이거는 개인 그냥 프로필 사진 찍을 기회 준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탔나요? 네. 부러워요? 네. 저도 이거 해주세요 이거. 요런 느낌으로. 그럼 저도 한 요정도 정도만 나오게 지금 이 정도만 해가지고. 좋잖아요. 아니 이 정도만 해서 나오게 해주면 안 될까요? 루키 더 바스켓 여러분들 저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번에 최근에 완판됐던 그 루키 더 바스켓 이거 제 버전으로 한번 어떠세요? 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근접샷. 박경상 선수는? 저도 그러면은 저는 한 아까는 뭐 이 정도 안 해드렸어요. 한 이 정도라도 저는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아내분이랑 같이 나오신다면 저희. 아 예, 죄송합니다.